뭐, 하지 말고, 화목, 알겠죠? 우리 이제 경우의 수. 우연히 경우의 수좀 하나? 나랑. 너 언제 들어왔지? 그래? 너왜 학기 중에 들어왔다고 착각했지, 내가? 잘하나? 아, 그러니까 어려웠어, 아니면 할 만했어? 유린 나랑 많이 했었는데. 은성 좀 하나? 경우에서 어려워하나 아니면 여기 할 만하나? 할 만해. 오늘 뭐 진도를 거의 많이 못 나아갈 수도 있는데 맵부터 잡을 거고요. 오케이. 웬만하면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진도 다 끝내버릴까 하고. 최대한. 좀 빨리 나가서 끝내줘야 내신대비들을 또 문제 풀이들 질문들을 좀 한창 하지. 그러니까. 니네가 10며칠인가? 공패가? 시험이? 크리스마스 에, 시작한다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안 꼈네? 잠깐만, 정확히 며칠이게. 아, 왜안 뜨냐. 28일, 아니, 18일부터? 17일? 하고 아, 그럼 10. 니네 방학은 언제냐? 모르냐? 니네 제일 궁금한 게 시험 기간보다 방학 아니야? 지산 언제? 오? 웬열? 다들 방학 모른다고? 학교 좋아하는 건 아니네. 좋아? 왜?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16일부터네. 5일이네. 지산이 빨라. 달도 안 남았어. 지산 4일부터 공부해야 돼. 유리, 그 빨리 끝내버리는 게 맞아. 다음 주까지 빨리 끝내는 게 맞아. 운정도 빠르고, 운정은 5일부터구나. 또이또이구나. 경우의 수부터 맵부터 잡을게요. 그러니까 맵만하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우에서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할 거야, 먼저. 그러니까 프로세스부터 잡을게. 첫 번째는 어떻게 셀지를 고민할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셀지부터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 센다는 건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되거든. 오케이. 첫 번째는 빠짐없이 세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야 되는 것보다 덜 세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지. 오케이? 덜 세면 안 돼요, 그죠? 맞니? 그리고 더 세도 안 되는데 그더 세는 이유가 중복해서 셀 수가 있고요. 오케이? 또 하나는 더 세는 이유가 세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세지 말아야 될 건데 내가 셀 새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저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셀 거야. 됐니? 그러면 이세 가지를 다 고려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기준에 의한 상황 분류부터 잘해야 돼. 오케이?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준을 잘 삼아야 돼요.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요. 됐니? 나온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세겠대. A 주사위, B 주사위였다고 합시다. 돼요? A 주사위, B 주사위야. 그러면 어떻게 나눌 거냐면 A에서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올 수 있죠. B에서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올 수 있죠. 오케이? 그걸 기준을 삼을게. 홀홀이면 안 돼요, 그죠? 홀짝이면 곱해서 짝수가 되네요, 그죠? 짝홀이면 되죠. 짝짝이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홀짝짝 세 가지 경우겠네, 그지? A와 B에서 나오는 되니?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기준으로 나눴어, 그지? 그랬더니 세 가지가 나와, 그지? 되니? 홀짝인지 짝홀인지 아니면 짝짝인지, 그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죠. 상황 분류에서, 그래서 홀짝인 거3 곱하기 3, 그죠? 짝홀인 것도 3 곱하기 3, 그죠? 짝짝인 거3 곱하기 3 해서 27가지라는 거지. 되니? 되니? 이렇게 세는 방법이 일반적이야. 오케이? 이렇게 주로 셀 겁니다. 알겠니? 근데 때로는 이게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 여사건을 세는 건 어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집합 있었죠. 오케이?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였잖아. 맞니? 마찬가지야. 내가 세지 말아야 될걸 세는 게더 빠를 때도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봐봐. 아까 짝 곱해서 짝수인 게 홀짝짝 홀짝짝 세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 아까 내가 세지 말아야 할게 뭐였죠? 홀홀이었죠. 그럼 나는 홀홀을 세서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전체에서. 그지? 전체에서 홀홀이 되는 3 곱하기 3, 9를 빼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여사건이 그거예요. 내가 세지 말아야 될 것을 세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야. 됐니? 됐어요? 세 번째.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뭐냐면 포함 다세. 일단 다세. 오케이? 다세고 빼야 될걸좀 빼자는 거야. 배제할 것들을 좀 배제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제는 두 가지를 배제해. 아까 얘기했어. 중복해서 센 거를 배제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혹은 세지 말아야 할 것을 세는 것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다센 다음에. 주로 중복은 뭐 이런 상황이죠. 이게 포함 배제예요, 사실. NA합B가 A 다 세고, B 다 세고, 근데 뺄 거야, 뭐를. 두번 셌던, 중복해서 셌던 거 빼자. 오케이? 였잖아. 이게 포함 배제라는 거. 다 세, 일단 A, B 다 세봐. 근데, 봤더니 중복돼서 두번센거 있네? 한번 빼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포함 배제라는 거. 혹은 내가 세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그거 셌구나. 그럼 빼줘야지. 라고 하는 거. 오케이? 됐니? 봐.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에
여사건으로 갈 건지 포함 배제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 스트레이트 기준에 의한 상황 분류해서 다 상황 나눠서 다각 상황들을 다셀 건지 되니? 세 가지 중 어떤 길로 갈까부터 항상 고민하는 거야. 알겠니? 시작부터.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함 배제는 이런 거야. 이런 문제야.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 1, 2, 3, 4, 5에서 1, 2, 3으로 갈 거야. 되니? 이렇게 함수 중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세주세요. 오케이. 정의역 1, 2, 3, 4, 5, 공역이 1, 2, 3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세주세요. 지금 세 봐. 지금 세 봐. 샤프 이용해서. 아쉽게도 아무도 답이 없네요.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가 3의 5승인 건 됐지. 맞아? 거기서 뺄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1, 2, 3 모두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됐니? 그럼 선택을 못 받는 걸 뺄게. 즉, 치역이 두 개거나 치역이 한 개인 경우를 뺄게. 돼? 오케이? 치역이 두 개였다는 건, 그러니까 1, 2만 선택을 받거나, 오케이? 맞니? 아니면 2, 3만 선택을 하거나, 혹은 1, 3만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거야, 그지? 돼? 되니? 그리고, 그러면, 1, 2만 선택했을 때를 해서 3배하면 되겠다, 그지? 같은 상황일 테니까. 1, 2만 선택을 한 상황이나, 1, 3만 선택한 상황이나, 2, 3만 선택한 상황이 다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야? 개수가 똑같겠지? 됐어요? 그럼 1, 2만 선택을 하는 경우가, 1, 2, 3, 4, 5가 이제 뭐, 1 또는 2로만 간다며. 2의 5승인 거 됐어요? 많이? 돼. 근데 2의 5승에서 또 빼야죠. 내가 세지 말아야 될게 있었죠, 뭐. 여기서 모두 다 1로만 가거나, 혹은 모두가 2로만 가는 걸 빼줘야죠. 그건 치역이 두 개가 아닌 거니까. 두 개를 빼줘야 되는 거 맞니? 그럼 치역이 두 개인 걸다센 거지. 왜? 왜? 치역이 한 개인 건 여기서 했거든. 셀 거거든. 됐나? 그러면 얘가 243이고, 이게 30이어서 90 더하기 3을 뺄 거거든. 그래서 150이 답이란 거죠. 돼요? 돼? 이게 포함 배제라고. 오케이? 다 세요, 일단. 그리고 내가 중복해서 센거 혹은 세지 말아야 될거센 거를 빼달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길로 갈 건지를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사건이 있었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었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봤어. A가 지고 B가 지래. 됐니? 근데 어떨 때는 그두 가지를 더하는 게 답이고, 어떨 때는 곱하는 게 답이었을 거라는 거야. 돼? 그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를 고민할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문제집에선, 혹은 교과서에선, 내가 저걸 안 해놨구나. 어떻게 나오냐면,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문제집에. 이렇게 나와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래요. 오케이? 됐니? 자,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이고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나는 경우. 즉, 두 사건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N이다. M 곱하기 N이다.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될까? 됐니? 근데 봐.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서 제주로 갈 거야. 오케이? 뭐, 무궁화호를 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까? KTX를 탈수 있고요.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고요. 진에어를 타고 갈수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갈수 있어. 그렇게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합시다. 됐니?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게 대한항공을 탈수 있을 거고요. 제주항공을 탈수 있을 거고, 그리고 배를 탈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됐어요? 자,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2가지 맞아? 4 곱하기 3? 근데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보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서 부산에서 제주로 갈 수가 있나? 그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 잠깐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곱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더하는 거라며. 그러면 저 말에 따르면 4 더하기 3이잖아. 근데 답은 12라고. 4 곱하기 3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저말 때문에 헷갈려. 동시란 말 때문에 헷갈려해. 아니?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그 동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시랑 좀 다른 의미야.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이 아니야.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서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장 이제 이것과 상응하는 말을 찾은 건데, 이게 완벽하게 상응하지 않다는 거야.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보통 학원들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A와 B가 영향이 있으면 합 더할 거고, A와 B가 영향이 없으면 곱하라고 얘기를 해. 서로 영향이 있으면 더하고 서로 영향이 없으면 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됐니? 됐어?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갈때 내가 아무거나 고르고, 부산에서 제주 갈때 아무거나 고르는 거니까 서로 영향이 없다 이거지. 그럼 4 곱하기 3이잖아. 됐어? 됐니?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 이제 풀려준다고. 됐니? 이건 되죠. 이건 이해되죠. 영향이 있다 없다로 보면. 돼? 잘 봐. 근데 이제 저 말도 또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 이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를 살짝 틀게. 가는데, 한번 이용한 운송수단은 또 이용하지 않는데. 오케이? 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에서 부산 갈때 진에어나 아시아나, 즉, 비행기를 탔어. 그러면 부산에서 제주 갈때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이번엔 영향이 있어, 없어? 다시 있지. 다시 있죠. 그럼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봐봐, 세 볼게. KTX 또는 고속버스를 타는 경우가 두 가지. 그건 이제 아무거나 타도 되니까 세 가지니까 2 곱하기 3. 맞지? 그리고 진에어 또는 아시안을 타면 두 가지. 대한항공, 제주항공 못 타고 배만 타니까 한 가지. 2 곱하기 1을 할거 아니야. 이번에도 곱했네. 그죠? 답은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인데. 잠깐만, 곱했잖아, 이번엔. 그지? 영향이 있다고, 그지? 영향이 있으면 곱하면 안 된다며. 영향이 있으면 더해야 된다며. 근데 곱해버렸잖아. 맞냐? 이러면서 계속 헷갈린다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언제 더할 거고 언제 곱할 건지가 은근히 되게 헷갈리는 얘기야. 지금 되게 단순한 예고. 왜? 명현, 야, 일로 와봐. 야, 조명현! 일로 와. 뭐야? 조명현! 이렇게 늦게 왔으면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 너 내가 안 불렀으니. 왜 늦었어, 근데? 국어 좀 늦게 끝났어? 밥 먹고? 또좀 이따가 편의점 가게 해달라고 징징대겠네? 야! 그냥 심심해서 물어봤어. 공부해! 자, 그럼 이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누라고 하냐면, 오케이? 나는 이걸 이렇게 나눠. 사건들 있잖아. 오케이? 사건들 간에 순서 혹은 단계를, 오케이? 설정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얘가 일어난다라고 내가 스스로 설정해.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 먼저 갔다가 부산에서 제주를 가잖아. 이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명확하지. 아니? 맞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스스로 설정,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얘를 해야지를 설정해, 알겠지? 됐니? 됐어? 그러니까, 선사건이 있고 후사건이 있는 것.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선사건과 후사건이 있는 것. 오케이? 그걸 먼저 설정해, 알겠니? 됐어요? 선사건의, 오케이? 되니? 선택에 따라, 오케이? 앞선 사건에서 내가 얘를 골랐어. 되니? 얘를 골랐어. 그거에 따라서 얘를 골랐을 때그 다음 사건의 경우는 이만큼인데, 되니? 별개인데, 얘를 선택했을 때 뒷사건의 경우가 줄어들어서 세모개가 됐어. 혹은 늘어나서 세모개가 됐어. 되니? 되니? 후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되니? 달라지면, 그때 선사건을 상황 분류해. 선사건을 나눠 놓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경우의 수를 세고 봐. 선사건의 경우의 수와 후사건의 경우의 수는 곱해. 오케이?
오케이? 됐니? 그리고 같은 단계에서 분류된 뭐야? 상황 길이는 허해. 됐니? 그러니까 선사건과 후사건 길이를 곱하는 거야. 됐니? 그리고 같은 열에서, 같은 단계에서, 얘가 그러니까 나눴네? 선사건에서 나눴을 거 아니야. 그 나뉘어진 것끼리는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시라고 얘기했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가 사실 같은 단계 안에 있어? 없어야. 알겠니? 될까? 그게 동시라는 말을 씀으로써 되게 헷갈려지기 시작한 건데, 그게 그 동시가 같은 단계, 같은 순서에서야. 알겠니? 같은 순서에서 나뉘어진 것끼리는, 알겠니? 이 단계에서 한 거,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나뉘어진 건얘 아니면 얘일 테니까, 알겠니?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그 말이 되게 헷갈린 거지, 우리한테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의미였는데.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잘 못해주니까. 막 그냥 선생은 막 알겠어서 막 푸는데 이게 막 헷갈린다. 이게 동시야? 동시가 아닌데? 막 이래 버린다는 거야. 그 동시라는 진짜 의미가 저음이었다고. 같은 단계 안에서야. 알겠니? 오케이? 같은 단계 안에서 나뉘어진 상황끼리는 더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선사건과 후사건끼리는 곱하라는 거야. 알겠니? 돼? 이게 그게 영향이 있다 없다도 영향이 있다는 게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뉘었잖아. 스플릿이 됐잖아. 영향이 있다는 게 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 못 해. 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 못 해.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학원 선생님들은 알겠니?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사건과 이 단계의 상황은 서로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것도 헷갈린다는 거지. 이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막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순서 단계야 결국.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야. 이걸 이렇게 풀자는 거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일단 첫 번째 사건이야. 오케이. 이게 선사건이야. 부산에서 제주 가는 게 후사건이야. 됐어? 근데 아까도 봤듯이 얘네들을 선택했을 때세 가지고, 얘네 둘을 선택했을 때한 가지니까, 후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 맞니? 그때 나누는 거라고. 오케이? 그 기준이 뭐?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비행기를 이용한다. 오케이? 기준에 의한 분류. 됐어? 됐니?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고,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잖아. 되니? 비행기를 이용하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밖에 선택 못 하잖아. 선사건과 후사건끼리 곱하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진 두 개의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를 더하라는 거. 알겠니? 됐어? 이 얘기야. 선사건과 후사건이야. 알겠니? 될까요? 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수능 기출인데 정상이고 시작 지점이야. A 등산로, B 등산로, C, D, E 다섯 개 등산로가 있어. 코스가. 오케이? 갑이라는 애가 있고 을이라는 애가 있어. 두 명이 등산을 할 거야. 정상까지 올랐다가 내려올 거야. 되니? 근데 두 가지를 지켜. 첫 번째.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됐니? 됐니?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은 길을 이용하지 않아. 오케이?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해서 내려올 거야. 두 번째, 각자 올라온 길로 내려가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갑이
예를 들어 A로 올라갔어. 내려올 때 A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답은. 오케이? 을도 마찬가지로. 내가 올라온 길로 다시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야. 됐니? 자, 이두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지금. Hey, 봐봐. 들어? 이렇게 단계를 나눈 거야. 봐봐. 갑, 을이 누가 먼저 올라가고 이게 없잖아. 내가 선사건, 후사건을 만들 거야. 갑이 올라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을이 올라가. 오케이? 그리고 갑이 내려가. 그리고 을이 내려가. 돼? 그럼 갑이 올라가는 경우를 세는 게 다섯 가지지. 을은 그러면 나머지 세야 되니까 네 가지 맞아? 됐니? 이제 봐봐. 갑이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게 갑이 올라간 거고 이게 을이 올라간 거라고 해보자. 됐어? 갑이 내려올 건데 일로 내려오면 일로 내려올 순 있잖아. 동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맞니? 을은 내가 올라온 B를 빼고 갑이 내려간 또 B를 빼니까 그냥 같은 걸 빼는 거지. 그럼 얘 빼고 나머지 네 가지를 갈수 있죠. 돼? 근데 갑이 을이 내려온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내려왔어. 일로 내려왔어. 그럼 을 입장에서 봐봐. 내가 올라온 B 빼고요. 맞죠? 갑이 내려간 C 빼죠. 돼? 두 가지를 빼야 되니까 이게 세 가지밖에 안 남았지. 맞니? 을이 내려가는 길을 택하는 게 아까는 네 가지였고 이번엔 세 가지잖아. 달라지지. 맞아? 맞니? 그렇게 내가 선사건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 후사건의 경우에서 달라질 때 그때 나누라고. 뭐를? 선사건을. 오케이? 됐어? 갑이 내려온 길이 을이 올라온 길이라면 오케이? 을이 올라온 길로 내려오는 건한 가지 일단. 그 길로만 갈 거니까. 됐니? 됐어? 근데 그럼 을이 내려올 수 있는 가짓수가 네 가지가 될 거란 거잖아. 맞니? 돼? 근데 을이 올라온 길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길 빼고 내가 온길 빼고 나머지 세 종류 중에서 고르겠다는 거잖아. 맞니? 세 가지 중에서, 그치? 원래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하나, 둘, 셋, 넷이었는데 얘냐, 얘냐로 나눈 거지. 되니? 그러면 을은 갑이 일로 내려왔으면 얘 빼고 세 가지가 남는 거죠. 돼요? 이건 또세 가지라는 거지. 곱하고 오케이? 그 결과끼리 더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전단계였으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고. 되니?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이었던 거죠. 그래서 몇? 20 곱하기 13, 260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수능 기출이었어요. 옛날. 오케이? 돼? 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되니? 언제 더할 거고 언제 곱할 건지. 선사건과 후사건이야. 알겠지? 세 번째. 어떻게 셀 것인지, 그리고 더하는지 곱하는지 구분하고, 세 번째, 내가 공식 사용을, 경우의 수 공식을 사용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오케이? 공식을 사용 안 하겠다는 건 직접 일일이 다 세는 거야. 얘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 세는 거. 오케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좀 빨라지기 위해서 셀 건데, 그러니까 공식을 사용을 할 건데, 되니? 어떤 공식들이 있고,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지. 되니? 자, 공식을 사용할 때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건. N과 R의 구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N은 선택자. R은 시행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로 예를 많이 드는 게 편지가 다섯 개가 있고 고전적인 문제였는데 우체통이 세 개가 있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이고, 서로 다른 다섯 개의 편지야. 됐어? 다섯 개의 편지를 우체통 세 개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일까요? 서로 다른 다섯 개의 편지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체통에 다 넣어도 되고요. 오케이? 됐니? 뭐 여기에 두개 넣고 여기에 세개 넣어도 되고요. 맘대로. 오케이? 안 넣는 우체통이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가짓수는 몇 가지? 응? 3의 5승? 이게 헷갈려하는 게 3의 5승이 있고 5의 3승이 있단 말이야. 둘 중에 3의 5승이 맞아? 5의 3승이 맞아? 3의 5승이 맞아? 5의 3승이 맞아? 안우현! 3의 5승이 맞아? 5의 3승이 맞아? 3의 5승? 3의 5승? 3의 5승? 3의 5승이 맞아요. 이거야. 첫 번째 편지를 갖고 가. 어느 우체통에 넣을지를 선택하는 거죠. 3, 그죠? 두 번째 편지도 갖고 와서 어느 우체통에 넣을지를 선택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여기서 선택지는 뭐였던 거야? 우체통이었고. 우체통이었던 거야. 시행의 수는 편지였던 거지. 편지가 다섯 통이니까 다섯 번에 넣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N과 R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돼? 선택지와 시행의 수부터 구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식을 쓸수 있을까를 구분할 건데, 네 가지가 있어. 중복순열, 중복조합, 순열, 그리고 조합. 네 가지가 있어. 오케이. 중복순열을 n파이알이라고 불러. 되니?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에서. 오케이? 되니? NH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는 경우죠. 오케이. 세 번째, 순열을 NPR이라고 하고,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 오케이. 마지막. NCR이라 불러. 좋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다른 N개여야 돼. 오케이? 그리고 중복순열은 이 경우의 수 공식이 N의 R승이고요. 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고요. 얘는 N팩 n-r팩이고, 얘는 n팩, r팩, n-r팩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말들이 중복이란 말이 있고 배열이란 말이 있어, 그치? 맞아? 그렇게 나뉘는 거. 뭘 쓸지를 고민할 건데 기준이 두 가지인 거. 중복을 허락하는지와 배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복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배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케이? 그렇게 네 가지 공식인 거야. NPR. 중복 배열 둘다 하면. 중복만 허락하면 NHR. 배열만 하면 NPR.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면 NCR. 됐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알겠니?
이것까지가 고1에 나와. 이건 고2 때 나와. 오케이. 고2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나와. 알겠니? 될까? 자, 요렇게 세 가지의 생각부터 갖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알겠니?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배법칙, 고배법칙부터 좀쭉 할게요. 알겠죠? 무리함수까지가 과제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제깍제깍 과제 내시고, 문제 좀 푸시고, 오늘 가서도 주말이라고 놀지 말고, 이씨발! 공부하라고! 화요일 날 줌으로 봅시다.